자겠습니다. 이제 개발 사업에서 수용 방식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수용 방식에서 27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수용 방식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수용 방식 결정이 딱 되어서 수용 방식 사업은요, 조성이 딱 되어진 이 토지를 공급합니다. 토지 분양합니다. 한 다음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면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에서 사업을 거치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 절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수용 사업은요, 수용사만의 어떤 특징, 특례라 부르죠. 요시 나온다 보면 됩니다. 총 5개 특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수용사업은요, 수용사업이기 때문에 수용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시행자입니다. 조합은 당연히 여기 포함이 안 되죠. 조합은 환지니까.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기타 모든 수용사업의 시행자는요, 필요한 대상부지, 시설부지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건물 권리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보시면요, 수용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옵니다. 나오지만 여기서 민간 시행자일 때 한해서 토지 수용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수용권은 주지만 민간 시행자 일단에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받아야만이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을 빌려고 민간 시행자일 때만 보시면 수용권 행사 조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또 수용권이 발생하려면 항상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이 간주가 돼야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업일 때는요, 이 수용권이 발생하는 시기 사업인정 고시로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다 실시계획인가 등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은요, 수용 방식일 때 보시면 이때부터 수용권이 발생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수용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 이 가십니까? 박수 세단할 때 개발 구역을 정한 다음에 포함할 개발 계획 내용에서 그 수용 사용 대상 토지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수용 사업이면 수용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부터 공익 사업 인정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용 보상금 재결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재결 신청합니다. 이것은요, 항상 수용 재결은 공법은 전부 다 보시면 해당 사업기한 내에 한 달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것도 사업기한 종료일까지 수용 재결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하시고요. 첫 번째 수용권에 관한 사항들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수용에 따르는 토지 보상해 주죠. 현금 보상을 해줍니다. 대부분 다 현금 보상해 주는데 현금에 가름해서 앞으로 조성되어진 그 토지 일부나 건물로 주는 토지 상환사채장, 상환채권이라는 것이 또 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또 모든 시행자 수용 보상금에 가름해서 그들이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매수 대금의 전부 안 됩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중요합니다. 일부 지급을 위해서 분양할 토지나 건축물의 2분의 1까지 범위 안에서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하는 자, 희망자한테 매수 대금의 일부 지급, 전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분양할 토지나 건물들 2분의 1 내에서 이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민간 시행자가 항상 약속하죠. 보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 떠보시고요. 성인을 물론 맞습니다. 자, 발행 방법은 김영식 정권이다. 이것은 우리 개발법에 있는 모든 지위는 양도 이전할 수 있어요. 양도 이전할 수 있다랍니다. 또요, 이때 요 발행 이유들은 발행자가 정한다. 요 부분도 보시고요. 자, 이전할 때 양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합니다. 자, 취득자의 성명 등에 대해서 토지 상환 채권 원부에다가 적어라. 이것이 양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채권, 정권, 종이가 있어요. 종이. 이것을 이중양도 방법이지만 이중양도. 이걸 검색해 주셔서 계약력 발생이 나옵니다. 취득 성명 등을 이 상환 채권 원부뿐 아니고 채권, 정권 상에도 기재, 배수해야 안전하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상도 항상 참시하면 잘 드는 상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이죠. 선수금. 이거 뭐냐? 먼저 돈을 받는다. 분양을 받을 자한테 먼저 돈 받는다 말입니다. 이 말은요, 보통은요, 공사 끝난 다음에 땅을 판다가 원칙이야. 그런데 사실 선분양을 다 합니다. 선분양. 그러면요, 그게 대학에서 선수금, 선금을 받습니다. 이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자들은 미리 보시면 그 분양받을 토지 등에 대한 대금을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얘기는요, 선분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시행자는 요건이 간단합니다.
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10%까지만 이제 사용권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민간 시행자는 이렇게 안 됩니다. 해당 분양하는 요 대상 블록 토지들마다 소유권 100%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요, 요 토지에 대한 모든 잡든 게 다 전부 다 말수하고, 그 다음에요, 공사도 착수해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될 것이고, 또 민간이니까 돈 받는다, 보증을 세우게 한다, 이렇게 하죠. 이런 조건을 갖춰야 선수금 어떤 받을 수 있고 선분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또 붙습니다. 이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다시, 자, 조성된, 거기 조성한 그 토지를 공급한다, 분양한다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원칙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 국, 또 보시면 공, 또 당 공이라고 부릅니다. 저는요, 국공 당 공일 때는 추천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용도, 330-100평짜리 예, 단독 택지 용도 및 공장용지가 그렇다. 그래서 국공, 당공일 때는 추천을 합니다. 자, 그 외에 아주 좋은 목적일 때는요, 수익역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공급 가격은 감정 평가부터 해가지고 경쟁 붙이고 추첨하고 수의한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또 아주 좋은 목적이면 감정가 이하로 공급도 가능하다. 여기서 보시면, 자, 근데 그 좋은 목적이지만 유상시설은 또 제외한다. 아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요 방법도 확인을 꼭 해두세요. 중요하고 시험에 잘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밑에 보시면 또 나오죠. 원형제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전체 부지를 다 조성을 한 다음에 땅을 판다. 그것이 원칙인데, 일부 토지는요, 계획에서 빼놓고 비워둡니다. 원래 있던 논이고 산이고, 이때 원형지죠. 원래 있던 형태의 토지 상태로 공급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원형입니다. 여기서는 전체를 못하고, 구역 전체에서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항상 기억하시고요. 누구냐 하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나 공모에서 선정된 회사하고, 또 학교나 공장사업자한테 교상을 매약을 할 수가 있다랄 겁니다. 원형지를요. 그러면요, 원형지를 매입을 한 자는 국가나 지방행정청을 제외하고는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전매할 수가 없습니다. 요 10년 범위 아닌데, 10년 중에서도 보시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요 공급 계약 체결 일부터 10년 중에서 빨리 끝난 날까지, 빠른 날까지 전매할 수 없다라는 제가 맞습니다. 단 국가나 지방 행정청은 매각을 할 수 있고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원형지 개발자에 선정할 때 보시면 학교나 공장 일대에는 경쟁을 붙입니다. 그런데요, 그 외에는 다 수익계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구분하시고, 그런데 수익 경쟁인데 유찰 조건이 딱 되어서 그러면 수익계약으로 갈 수 있다 라는 부분 또 보이십니다. 자, 원형지의 공급 가격, 이것은요, 요쪽 토지의 감정 평가한 금액에서 요쪽에 하수도, 상수도 등을 넣어준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더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합니다. 그래서 요쪽 지역에 대한 감정 가격 플러스에서 그쪽에 집어넣어준 기반 시설 설치 비용까지 더해가지고 협의해서 정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보십시오. 자, 수용 파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제 환지로 가자, 환지.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환지 파트가 나옵니다. 환지 파트가 좀 어렵죠? 환지 파트는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어렵지만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환지 파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환지. 자, 환지는 첫 번째 보시면 조성한다, 실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요 땅을 바꾼다, 환지를 해주죠. 환지에서 첫 번째가 좀 환지계획이 나옵니다. 환지계획 당연히 이것도 시행자들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요 시행자가 누구냐? 행정청이 아니야, 비행정청이야. 그러면요, 공정성을 위해서 인가받죠. 인가받습니다. 요 인가는 그 지방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관할 시군 구청한테 인가를 받는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지는 않습니다. 시군 구청입니다. 자, 우리가 그 계획들의 작성 기준 하면 대부분 다 99%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이것만 딱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딱 보시고요. 자, 원칙은 적용 환지죠. 원칙이다. 하지만요, 공공시설용 일대는 적용 환지 예외해서 편하게 그 목적을 위해서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늘린다, 정한지, 줄인다, 감한지, 또 보시면 신청이나 원하거나 또는 기타 각종은 너무 지분이 작아서 강제 부지정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청을 통해서 환지 부지정 제외 청산하고자 할 때는 해당 그 토지에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해서 환지에서 제외될 때는 임차인 동의 필요하다. 신청이나 동의에 따라서 환지에서 부지정 내가 빠지겠다 할 때는 임차인 동의 필요합니다. 자, 또 땅 대신 건물주는 입체한지도 할 수 있고 또 채비지 또 잘 팔리기 위해서 한쪽에 집단 조성도 할 수 있다 겁니다. 이런 부분 또 다 보십시오. 자, 보시고 이제 토지 부담률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종전 토지를 일부 부담해서 새로운 토지에 각종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토지에서 일부를 부담시켜야만이 이쪽 토지에서 도로 생기고 학교 생기고 할 땅들이 발생하고 또 한쪽에 채비지라고 하는 이 땅을 딱 만들어서 비용 충당해서 땅을 팔아야 됩니다. 이 땅을 확보합니다. 보통은요 평균 부담률이 이 50%를 넘지 못한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치 때에서 사업을 못하겠다 싶으면 구역에 지정권자가 인정해주면 60%까지도 가능하다. 역시 마지노선 한계입니다. 한계. 하지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원합니다. 이 토지 등 면적이 아닙니다. 토지 등 소유자 수, 토지 소유자 수, 사람 수의 3분의 2가 원한다라면 60을 초과해서 65, 70, 75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다 보십시오. 자, 이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우리 조성된 토지의 가격이죠. 자, 종전 토지는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멋지게 개발되었을 때 이쪽 땅 가치를 알 수가 없어. 이걸 위해서는요, 먼저 감정평가업자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서 이제 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 통해서 많다 적다 싸우면서 결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 통해서 결정하되 그 전에 앞서가지고 먼저 전문가 감정평가사한테 원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먼저 뺀 다음에 그 금액을 보고 서로 싸운다. 그 먼저 감정평가 먼저 하고 뒤에 평가 협의회 심의 통해서 결정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참 자주 나옵니다. 심의하기 전에 평가하지, 심의하고 난 다음에 평가한다 아닙니다. 이 순서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십니다. 자, 이제 입체환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입체환지, 대개 다 입체환지 합니다. 자, 농지를 갈아엎고 아파트 지어요. 그러면 줄 땅도 없습니다. 평면한지가 안 돼. 대부분 다 건물 입체환지입니다. 일부 청산금 주고 나서 건물로 많이 줍니다. 다 입체환지입니다. 입체환지는 또 항상 대물변제 입체환지 할 때란 말입니다. 마음대로 못해 해서 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입체환지를 합니다. 해요. 그래서 보시면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입니다. 환지 계획 작성해 전에. 왜? 환지 계획에 이게 이제 포함됩니다. 포함되니까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통지에서 공고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이 입찰 신청 기간은요, 요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60일이다. 근데 필요할 때 2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입체환지 받고자 하면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시행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입체환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던 건물이나 기타 땅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입체환지용 대상 건물, 뭡니까? 제일 작은 평수입니다. 자, 입체환지가 되는 제일 최소 공급 가격, 제일 작은 평수 가격의 70% 이하입니다. 그러면 제외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신청하지만 종전 토지나 기타 건물들의 가격 평가한 것이 입체환지용 대상 토지 가격의 70% 이하이면 제외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택을 소유한 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체환지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입체환지 물량이 적으면 또 나중에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또 보시면은요, 입체환지를 함에 따라서 주택 공급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 합니다. 일단 이것은 1주택 공급 한 개만 준다가 원칙입니다. 두 개 이상 소유해도 한 개 준다. 또 공유한 자들도 한 개 준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런데 주택 수만 치 공급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다. 어디냐? 과밀 억제권역 서울과 인근 장소 아닌 지방에서 하는 개발 사업일 때 그렇다랍니다.
자, 또 숙소 용도 등일 때는 가진 수만치 다 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사업은 다 둔다. 그래서 중앙사업은 한 개만 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우리가 환지 계획 속의 환지 명세입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받을 환지 명세, 자기 받을 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 끝나면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러면 공사한과 동시에 자기 유치가 다 나와 있어. 이 땅에 가서 먼저 당신 땅이 된 것처럼 사용하게 해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 미리 환지가 된 것처럼 예정해준다 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해줄 수가 있다랍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 업무상은 아닙니다. 할 때 보시면 옛날에 그쪽 종전토지에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설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제 종전토지를 피우고 그 땅 가서 사용 수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처분권, 소유권은 종전토지에 남아있다랍니다. 대신요. 그걸로 간 이상 이쪽 땅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기본적인 법례가 쭉 흘러갑니다. 자, 해서 딱 보시고요. 그러면 그 땅의 옛 주인들은 사용 수익을 방해할 수 없다. 이건 수인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채비지 용도로 지정이 딱 되어지죠. 이 땅은요, 비용 충당해서 땅을 팔 땅입니다. 그러면 시행자한테 사용 수익도 물론이요, 처분권까지 넘어가서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비지 용도의 종전 토지 소유자는 처분권도 상실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법률들 중요하니까 꼭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흘러갑니다. 환지 사업이죠. 자, 이제 마지막에 준공검사 받고 환지 처분도 중요하죠. 소유권 이전 처분을 해줍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해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29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환지 처분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 법에서. 자, 방법을 봅니다. 환지 처분한 방법이 무엇이냐? 랍니다. 방법은요. 준공검사가 끝나면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오시면 환지 처분한다라고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하는 방법은요. 자, 환지 계획에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냥 통지하고 공고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당신 환지계 당신 받을 환지 명세가 이제 당신 땅이 되었다라는 처분입니다. 그러면요. 이걸 하면 이 환지를 공고한 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는요. 이 말은요, 종전 토지에 있던 모든 것이 환지로 다 옮겨온다, 이겁니다. 이동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옮겨오지 않은 것도 있죠. 종전 토지에 딱 전속하는 바로 행정상 재판상 처분, 이거하고 행사할 이익이 있는 지역권은 계속 그쪽에 전속을 합니다.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요, 환지 처분 공고일 날 그 24시에 싹 소멸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입체한 지 받으면 종전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가 입체한 지용 대상 건물과 토지 지분에 딱 넘어온다. 라고 합니다. 또, 채비지는 시행자한테 넘어가고요. 보루지는 환지 계획서 정한 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되어진다. 그 다음 날에. 항상요. 요 날, 그 다음 날에 소유권이 딱 넘어갑니다. 해서 보시고요. 이미 처분한 채비지는 그 땅을 매입을 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이 취득된다. 한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드는 상입니다. 자, 이제 청산이죠. 청산. 환지 처분 공고했습니다. 그 다음날 소유권 이전뿐 아니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청산금이 확정이 되어져요. 환지 처분하면 그 다음날 청산이 확정된다. 청산금은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지만 그 다음날 결정하지만 그 다음날 확정된다. 할 때 결정하고 그 다음날 확정된다. 환지에서 제외한 토지, 미리 청산한 그 토지는 청산금 교부할 때 그때 이미 결정이 되었다. 이게 아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상입니다. 청산금은요, 받을 권리는 그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 못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놓으면 되고요. 그런데 환지처분 받아보고서, 환지처분 받아서 그 땅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60일 안에 권리 변경 촉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환지파트에서는요, 대부분 다 60일 나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을 내시고,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보러 갑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도 이제 중요한 사업이고, 시험이 항상 나오는데 앞서가지고 먼저 다시 또 개발법에서 우리 도시개발 채권이죠. 채권 밑에 있죠. 이것도 자주 나오죠.
이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 도시사급에서 보시면 도시개발사업과 시설사업의 시행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을 할 수 있죠. 자, 이때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승인받거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발행도 할 수 있고 무기명 정권도 가능하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율은 발행하는 지방조례에서 정합니다. 저 상환기한 있죠. 상환기한은 이제 5에서 10년까지 범위에서 그 지방조례에서 결정을 딱 해줍니다. 특히 요거 잘 뜨죠. 요것은 이제 무기명 정권 이게 때문에 유통기한에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금은 상환 1부터 5년 이자는 2년까지 행사를 못해 그럼 소멸돼서 없어진다. 까지 정리하실 사유 공간의 자수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정비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배우십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에 대한 특정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이 정비사업도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또 띄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비사업도 보시면 정해진 정비구역이란 특정 장소입니다. 요 안에서만 다 해야 됩니다. 요 안에서.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구역이고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란 요 장소 내에서만 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 내에서 각종 어떤 계단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정비사업은요, 옛날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건물 교환 사업이다 보면 됩니다. 개발사업할 때 환지사업은 토지를 이쁘게 꾸며서 땅 파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요 건물 바꾸는 사업, 새 건물, 헌 건물 바꾸는 사업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건물 많은 곳에서 철거해서 다시 올리는 그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근간을 삼으십니다. 이 사업은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비의 기본 방침을 세웁니다. 장관이 세웁니다.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특광시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반 또 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 결정이 딱 되어지고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면 착수가 아니고 분당 건물 내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건물 바꾸는 계획입니다. 바로 분양 신청 끝나면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고시가 딱 되어지면 철거 착수합니다. 그 다음에 끝났다. 준공 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가 되어지면 일단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요, 구분 등기를 위해서 대지 확장 청약하고 토지 분할을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합니다. 라는 사실을 통지하고 고시를 하면 이것도 요 다음날 되면 새 아파트, 새 건물로 소유권이 딱 넘어간다. 요 순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흐름을 딱 이해하시고 특히 정비사업은 절차를 섞어놓고 맞추라.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컨트롤에서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 사업 시행 계획서,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계획서, 착수, 준공 인가 공사 완료 고시,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고시. 이 큰 틀만 딱 해주시면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도 이 절차를 먼저 딱 보고 나서 절차별로 하나씩 테마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용어정인데 이건 다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 정비법은 첫 번째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이 나오죠. 이 방침은요, 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요거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검토한다 할 겁니다. 해요. 또 요 국토장관이 5년마다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도 수립하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 털 알아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정비사업은 대부분 다 정비 기본 계획부터 가죠. 정비사업은 그 도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도시들은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하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들이 세운답니다. 그런데요, 군 단위는 기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낡은 건물은 많아도 한쪽에 모인 곳이 없어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도 10년 단위 계획이고 5년마다 검토를 한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시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요, 도시사가 필요하다 인증할 때만 세운다라고 합니다. 또 이 대도시가 아닌 시만 수집한 기본계획을 도한테 승인도 받더라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요 계획 세울 때 내용이 참 많겠지만 특히 정비할 예정 구역을 계략지로 정한 다음에 언제 한다라고 사업 추진 시기가 나와 있다 특징이 있다랍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절차 보시면 공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14일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듣고 나서 협의, 심의 다 한 다음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흘러갑니다. 기본 절차와 이 점은 다 파악을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의 수립과 그 다음에 구역의 지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구역을 지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